가장 예쁜 나이에 쉼없이 달려온 나는 펼치지 못한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다. 조만순 홍완표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기. 두 번째, 남편과 20대처럼 데이트하기. 세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플룻 공연하기. 진짜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어릴 적에 플룻 소리를 들으면서요, 정말 플룻 소리가 예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작은 막대기에서 저렇게 예쁜 소리가 날까,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참 쉬는 것도 힘들었고요, 취미라는 거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터미 덕에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각자 다녔어요. 성공의 시간을 단축하자는 마음으로 100% 할 거 두 명이 200%를 했죠. 초기에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늦지 않게 우리 와이프가 해보고 싶었던 걸 제가 옆에서 잘 서포트 해보려고 해요. 그래하면서 힘드니까 해모임이나 하나 먹을까? 그래요. 아유, 해모임 먹고 합시다. 애터미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경제적인 안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내 저 가슴속에 숨겨놨던 그 꿈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승급하는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응원하기 위해 부릅니다.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여러분에게 조만순, 홍완표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선보입니다. 당신이 홀로 어떤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많은 땀과 열정 쏟아낸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나를 믿는 저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 나가오. 애터미 나와 함께 하오. 나는 나 함께 하고.
나는 달려 오늘 제 공연 어떠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는 그냥 평범한 통닭집 아줌마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매일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는데 막상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부자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행복의 인생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그때 제가 처음 쓴 인생 시나리오 중에 어릴 적 꿈이었어요. 악기 배워서 연주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꿈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게 10년 동안 인생 시나리오를 쓸 동안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을 썼어요. 그러다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면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플룻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과 그 꿈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성공자의 꿈의 무대에 오른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꿈만 꾸시지 마시고 인생 시나리오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미나장에 들어오실 때 인생 시나리오 다들 받으셨죠? 네, 오늘 밤 꼭 잠들기 전에 인생 시나리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다 보면 이런 생각도 날 거예요. 이런 꿈이 정말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건데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평범한 통닭집 아줌마가 4억 이상의 4억이 넘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잖아요. 연주 하나도 못하던 제가 오늘 플룻 연주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세요. 인생 시나리오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꿔보려 합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적어보려고요. 저는 악기 배우는 것도 꿈이었지만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집안의 가난 때문에 저도 어렸을 적에 못했던 꿈을 지금 다시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임페리얼에 갔을 때는요, 제 이름 앞에 화가 조만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한테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도 스폰서님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받고 세미나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장님의 성공의 법칙 강의를 들으면서 회장님께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애터미 도구를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첫 수당 7만 5천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2,000원이 아까워서 샌드위치를
사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발이 제대로 안 될 할 수 없었을 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면서 폼 클렌징을 하나 사주었던 그런 분들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선택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가장 좋은 차를 타며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되실 거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의 사는 맛과 사는 멋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행복하게 사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애터미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행복한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바로 저희가 그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친언니, 사촌언니, 그리고 조카, 거기다 동서까지 온 가족이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서와 함께 뉴크라운 마스터의 승급을 같이 해서 더욱 뜻깊은 날이에요. 애터미라는 도구 하나로 저희 집안에 억대 연봉자가요 몇 명이나 나온 줄 아세요? 저희 집안에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네. 날 때부터 부자도 아니었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필품 하나 바꿔 썼는데 써보니까 좋아서 알렸을 뿐인데 한 집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행복한 성공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날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함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